오늘도 바로 이름에 걸맞게 오로라빛이 쫙 하고 도는 너무나도 예쁜 바로 이 케이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이 오로라 지금 쿠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베리떼 중에서도 최신상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요거 잠깐 뜯어서 안쪽을 좀 공개해서 보여드리면 아우 요거 새 거 뜯는 소리도 저는 너무 좋아요. 안쪽에 이 오로라 쿠션 베리떼의 최신상은 실질적으로 베리떼 커버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좋아들 하셨지만 완전히 더 촉촉하게 나오면서 그쵸.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건조하잖아요. 피부 속까지 완전 건조함을 싹 달래주고 커버까지 싹 너무 예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써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베리떼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커버 잘 되는 제품 되게 많아요. 근데 왜 베리떼 하시냐면은 아예 60% 이상의 수분감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커버 잘 되는 제품 되게 뻑뻑하잖아요. 매트하잖아요. 촉촉함으로 아예 각질까지 싹싹싹 잠재우면서 커버는 최강으로 만들어드리다 보니까 역시 베리떼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스킨 한방울 발라도 되게 피부가 바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고 메마르고 버석버석거리고 요럴 때 예민한 피부에 이 베리떼로 쑥 적셔주시면서 메이크업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되게 반짝반짝하면서 속은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너무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바로 은영 씨가 보여드릴 텐데 사실 봄에 많이 칙칙한 얼굴 그냥 봄볕에 나가기 되게 민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외선 정말 세지기 때문에 얼굴에 뭐 이렇게 뭐 홍조뿐만이 아니라 기미 잡초도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홍조가 뭐 이렇게 심해지는지 그리고 다크서클도 너무 심해지니까 이런 게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하실 거는 찍고 눌러서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색감 너무 예쁘죠? 되게 얇게 메이크업이 되니까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지금 지나가는 자리자리마다 모공들 사이들 싹 메워주니까 지금 광채 싹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후미진데 내가 정말 고민 많았던 눈가 사이사이, 주름 사이사이, 모공 사이사이까지 다 메워주면서 메이크업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컨실러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컨실러 나는 목숨과 같이 사수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요거 하나 하면 싹 끝나실 거예요. 아니 어떤 커버 제품에 이렇게 진짜 촉촉하게 광이 올라옵니까? 지금 광하고 싹 하고 올라오면서 커버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 너무 예쁜데? 여기 누가 하나 땡글 해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이 광이 혹시라도 요즘에 미세먼지며 꽃가루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자. 붙이려고 해도 입술이 안 붙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쪽을 채워주고 겉은 매끈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메이크업을 하루 종일 동안 24시간 동안 이렇게 촉촉하게 하루 종일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쓰시면 매료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촉촉하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끈매끈 완전 탄력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톤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피부톤 싹 하고 잡아주는 그래서 베리떼를 요즘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너무너무 크죠. 낮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아침 저녁으로 좀 춥다 보니까 피부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되게 건조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럴 때 여러분 뭔가 좀 제대로 내 피부를 좀 예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자, 기술력부터가 다릅니다. 커버 자체에 있어서는 뭐 최다 커버 임상 가지고 있고요. 워낙 기술력 자체가 달라요. 오로라 커버 파우더까지 추가가 되면서 보습 성분이 무려 60% 탄력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피부 더 예뻐 보이게. 커버는 베리떼 사상 최다 커버. 지금 뭐 트러블 흔적 블랙헤드까지 커버가 된다라고 이런 커버 임상을 가지고 있는 거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 빛톤, 톤까지 밝혀주는 핑크톤업에 바로 이런 임상까지 있고요. 수분 탄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중요한 건 스웨트 프루프. 맞다. 이게